김윤수 대표님, 네. 자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네,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죠. 그런 쪽에서 음식료 업종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배경이 원자재 가격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종목들이나 주가가 많이 간, 그러니까 즉 기업의 체력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여기서 이어지는 리오프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름철이 들어왔을 때 성수기 효과를 보는 쪽으로도 챙겨보면서 하나의 변화를 좀 찾아가자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서 한 종목 광동제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. 이 회사는 매출 비중이 마른 제약사지만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음료 회사입니다. 특히 삼다수가 매출 비중이 한 34% 차지하고 있고요. 비타 500 옥수수 수염차 이쪽이 거의 한 24% 차지하다 보니까 매출 절반 이상을 거의 음료수 쪽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물류비나 인건비가 올랐을 때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을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또 성수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야외에서 생수를 또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밖에 지금 기타 의약품 관련된 쪽은 뭐 어떤 항생제라든가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키트가 늘어나고 또 자가 격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꾸준히 실적이 좀 좋아졌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R&D 투자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는데 이쪽의 변화는 좀 더 시간은 필요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49억대,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4%대 감소를 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패턴들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 한 7,700원대 이하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목표가는 1차로 중기 저항권이 있는 한 8,300원대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7,2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광동제약 매출 비중으로 음료수 쪽이 많은데요. 지금 목표가 8,300원, 손절가 7,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. 자, 최근에 이제 정말 최고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물가가 정말 굉장한데요.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.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? 네,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주요 금리가 이제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금융주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부분은 뭐 올 내내 아마 그 중요 이슈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주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돼서 뭐 은행이나 뭐 특히 보험 관련 쪽으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이제 금융주 말고도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반도체주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최근 이제 DRAM 가격이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연초 대비 계속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주가들의 이제 주식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하락세 멈췄다라는 거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향후에 이제 2분기 이후에 클라우드나 이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증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각 반도체 제조기업이죠.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제 관련돼서 이런 이제 장비 관련된 업체들도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최근 뭐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
돼 있는 그리고 최근 2,600 정도가 일단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조정상 그러니까 이렇게 뭐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는 계속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